아스팔트 지금 장착하고 나와서 한번 밟아 보겠습니다. 조금 나오긴 했죠. 알겠어요? 네. 바로 제가 알 거라고 했죠? 네. 계속 타보세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타보면 차니까. 네. 바로 아실 거라고 제가 그랬죠. 차가 틀려져요. 자, 이 차량 카니발 2고요. 카니발 2. 장착 전에 매연 나오던 거 정말 좀 심하게 나왔었고요. 장착 테스트 주행 전에 지금 한번 밟아봤더니 거의 뭐 80, 90% 이상 매연 잡혔고요. 그죠? 잡혔다는 표현이 좀 안 나온다는 표현이지 그걸 완전히 잡았다는 거 아닙니다. 타시면서도 나올 수 있지만 두 달 안에까지 중간에 쌓여있는 거 배출되는 시간만 좀 벌면은 이제 까맣게 나오는 거 전혀 걱정 안 하고 타실 수 있고요. 이 차량은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5개, 승용차용 하나, 그리고 블루바이 가스관에 승용차용 하나 했고요.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 엔드머플러 배기 1개, 대략 한 65% 세팅값 하고 지금 테스트장 나왔고요. 자, 위에 빨간불이잖아요. 엑셀 100% 떼보세요. 차가 속도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죠. 원래 이럴 때 엑셀 뛰면은 뒤에서 딱 당기면 속도 빨리 쭉 떨어집니다. 네, 그 느낌을 알겠네. 알겠죠. 네. 영상에서 보던 거 맞죠? 네. 이겁니다.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세팅값으로 하셔야 이 차의 효과를 본다라는 부분이 그거고요. 만약에 세팅값을 더 올렸으면 더 효과를 더 보겠죠. 근데 금액적인 부담도 없잖아 있으니 네. 이 정도까지만 하자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쭉 가셔가지고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 저 언덕도 한번 넘어갔다 와볼게요. 언덕에 힘쓰는 것도 한번 느껴보세요. 지금 엑셀 반응이 상당히 빠를 거예요. 예전에는 좀 밟아야 나간다는 느낌이었으면 지금은 그냥 지그시 밟기만 해도 차가 좀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 가볍게 느껴지시죠? 아, 예, 그거 알겠어요. 알겠죠? 네.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라 사장님 진짜 아시는 거죠? 예. 예. 됐습니다. 계속 직진하시면 됩니다. 느낌이 팍팍 오네요, 지금. 느낌이 팍팍 와요? 네. 저희가 사장님 사실은 이 차 끌고 나오기 바로 전까지도 정말 그렇게 될까? 이런 생각 있으셨을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 10분 중에 10분 다 그렇습니다. 계속 가시면 돼요. 언덕도 한번 치보러 가신 거고요. 요 가시다가 백밀러, 룸밀러 보면서 자, 차 하나 여기 뒀다가 한번 세게 밟아보세요. 자, 뒤에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지금 사장님. 그러니까 나중에 타시면서 이런 걸 좀 해주시란 얘기예요. 사장님 입가에 미소만 딱 짓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이럴 때 보람을 느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뭐 소화가 안 돼서 속이 좀 더부룩하게 쌓여있던 느낌의 차였다면 이제는 아주 좋은 소화제나 영양제를 먹고 속이 깨끗해진 느낌으로 차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 표현이 딱 맞죠? 그렇죠. 네. 약간의 좀 거칠었던 느낌 부분이 네. 좀 매끄러진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액셀을 밟고.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 사업 하는데 보람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계산도 다 테스트 주행 다 한 다음에 맨 끝에 봤습니다. 기분 좋게 돈 받기 위해서. 근데 저번에 한 번은 어떤 사모님은 사장님하고 싸우고 오셨대. 카센터 몇 군데 가서도 매연 못 잡았는데 그 뭐 단다고 그게 되겠냐고 막 입이 이만큼 나오셔서 오셨어. 근데 다 하고 나서 매연 안 나고 차 잘 나가니까 들어가시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사실 돈 쓰면서 돈 벌어가는 기분 처음 느꼈다고. 이 양반이랑 뭐 다녀서 그 처음 느꼈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여기 언덕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 예. 여기로 쭉 가시면 돼요. 브레이크 유격도 좀 올라오기 때문에 좀 더 잘 들 거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하시면서 타보세요. 에어컨도 켜보세요. 이런 차들이 에어컨을 켜면 조금 더 딸리잖아요. 그거 한번 타보시면 돼요. 이런 내려갈 때는 액셀을 놓기
좋기 때문에. 네네네. 습관이 돼 있어요. 네. 아,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 연비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워낙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도 탈 수 있습니다. 예, 네, 요게 지금 공사하느라고 여기로 들어가셔가지고 가셔가지고 저 밑에 가서 딱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예, 네, 여기로 가십니다. 여기로 가십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그 항속 주행을 테스트하는데 공사 때문에 그 테스트를 어제부터 못하고 있네요. 엑셀 띄우면 차가 계속 밀거든요. 여기서 나가서 바로 1차선 가십니다. 네, 저 밑에 가서 이제 유턴할 겁니다. 핸들링도 부드러워지고요. 다 좋아져요. 영상으로만 보면 야 그게 뭔데 뭐 만병통치약이냐. 브레이크도 좋아져, 뭐 핸들링도 좋아져, 항속주행도 좋아져, 출력도 좋아져. 야 그게 무슨 만병통치약이냐 이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전을 해보신 그런 걸 보시면 그냥 많이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약간의 차이긴 하지만 네네. 그런 부분이 느껴지네요. 네. 뭐 이제 고객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이 정도로 바뀐 거에서 놀래시는 분도 계시고 뭐 놀래긴 했지만 성향이 변하긴 했네요. 그런 분들이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가 돈을 바꿀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이 아이고 별로 좀 좋아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 이렇게 회원님은 떼고 가셔야 돼요. 오늘 요 상태가 오늘 한 60-70% 좋아지면 나머지 30-40% 타면서 더 좋아지거든요. 조금씩 언덕에서 지금 밟고 있는데 자 힘쓰고 있어요. 기아 변속도 지금 사장님 일부러 뗐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지그시 밟으셔도 돼요. 그러면 기아 변속이 더 스무스하게 좀 바뀌어요. 제가 이게 네. 변화되는 시점만 알고 있으니까 네. 왜냐면 엔진 공명이 막 들리고 이래서 안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제 앞으로는 그냥 지그시 밟고 가보세요. 그게 이제 바뀌어져요. 이게 와류를 지금 공기 분해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바뀌니까 지그시 계속 밟으세요.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웬만하면 한번 고속주행도 한번 하고 나시면 차가 더 가벼워지는 느낌 날 거예요. 올라갈 때 좀 부하가 많이 좀 걸린 느낌이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좀 개선이 됐죠. 와,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달기 전에는 이런 데 올라가면 버거워 하면서 막 왕거리는 게 부드럽게 좀 바뀌어버려요. 저속에서 이제 그런 경향이 네. 예예. 왜냐면 불안전조가 많이 돼있고 이런 차량이니까 밟아야지만이 그거를 해결을 했던 건데 이젠 덜 밟아도 그걸 해결을 해버리니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엑셀 한번 100% 떼보세요. 90에서 100% 뗐어요. 저 속도 계기 보세요. 천천히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이런 걸 많이 이용하라고. 차간 거리가 있거나 멀리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이런 걸 많이 이용하면 지금 계속 밀고 가잖아요, 차가. 그죠? 원래는 쭉 떨어집니다, 바로. 매일 보시는 분들이 제가 말하는 건 이제 그만 듣고 싶고 소비자가 얘기하는 걸 듣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소비자분들이 말씀이 없으면 일단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계속 가시면 돼요. 지금 엑셀 띄고 가시는 거잖아요. 속도계기 보세요. 오히려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 밑에 70km 하나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를 조금씩 밟아서 속도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운전하시면 됩니다. 70km 가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엔진음 보다 에어컨 소리가 더 시끄럽네요. 특징입니다. 예, 알아야죠. 예전에 타봐서 알아야죠. 아, 차 조용하고 좋은데요? 얼마든지 더 타죠, 형님. 그러니까 왜 폐차하라고 난리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진짜 정부 정책이 정말 더 세분화해서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연식 오래된 경유차라고 폐차하거나 뭐 DPF 다르라고 내려온 이 아무 계획도 없이 내려온 이 정책 정말 빨리 수정해야 됩니다.
매연이 안 나오면 왜 매연이 안 나오는데 왜 못 타고 다니게 하냐는 거죠. 네? 공산국가도 아니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희 매장에 오셔서 그런 하소연 하시는 분 상당히 많은데 어디서 좀 서명운동이 있나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직진 가시면 돼요.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빨간불이니까 엑셀 뜨셨죠? 막 좀 가까워지잖아요 오히려 얘랑 막. 그죠? 계속 밉니다 차가 이렇게. 굴림이 진짜 좋아요. 그죠? 그렇게 민감한 편은 아닌데 안 되니까 느껴지. 예.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민감하지 않아도 느껴질까요? 라고 했잖아요. 느껴집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성 운전자들이 대부분 무디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사모님은 옆에서 차만 타고 다니는 사람인데도 그걸 느끼더라고요. 차가 벌써 부드럽게 나간다는 거.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까지 하다가 차가 구름에 떠서 가는 것 같다고 미끄러지듯이 빙판을 그냥 미끄러지 가는 것 같다는 표현을 그 무딘 사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싸우고 사모님.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착하고 효과물은 반품하겠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앞만 무딘 사람도 장착하고 타고 오시면 알거든요. 어찌됐든 차는 타면서도 좋아질 거니까 타보시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기대가 큽니다. 예예. 타보시면서 연락 주시고 불편한 게 있거나 뭐 차가 뭐 어디 이상한데요? 이런 게 있어도 전화 주세요. 예. 저희 기술 대표가 그럴 땐 뭘 보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까운 카센터 가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우리 게 문제가 아닌 그런 거를 좀 수정해서 타면은 개선해서 타면 괜찮다라는 게 될 거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그래도 여기까지 찾아와 주신 게 저희를 믿었으니까 온 겁니다. 그렇지. 네. 뭐 의심도 많이 깐 상태에서 오는 거죠. 맞습니다. 네, 반신반의해서 오시는 거고요. 하여튼 효과 많이 보시고 예. 또 주위분한테 홍보해줄 수 있으면 그냥 라파 김태용 유튜브에 치고 구독 신청해서 좀 봐봐라. 나 그거 했더니 그래도 좀 차 많이 좋아졌다. 요 정도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운행해보고 나서 아마 그런 것도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세요? 네, 하여튼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